여기 받아. 괜찮은데? 괜찮긴. 받아 얼른. 우산 하나뿐이잖아요. 그냥 뛰어가지 뭐. 저도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. 참 고집도. 쎄 거니까 비에 안 젖겠어. 네? 농담인데. 안 통하네. 다. 오셨어요? 식사는? 먹었어. 아 참, 나한테 택배 온 거 없어? 아,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. 고마워. 어디 아파? 네? 너 안색이 좀 안 좋다. 아, 괜찮은데. 볼도 좀 부은 거 같은데? 이가 좀 안 좋아서. 뭐? 아, 열도 좀 나네.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? 그냥 잘 모르겠는데. 기다려봐. 자, 아 해봐. 네? 아 해보라고. 아... 아 봐봐. 아 이만큼. 아... 너 누구 좋아하니? 네? 아, 아니요, 저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. 농담한 거야. 네? 너 사랑니 났다. 사랑니요? 응. 치과 가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. 오늘 내일은 일하지 말고 무조건 푹 쉬어. 누나한테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. 아니에요. 약도 먹었고 이제 진짜 괜찮아요. 그런 건 그냥 아프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그냥 얘기를 해. 네? 아플 때, 힘들 때, 아프다, 힘들다 얘기하라고.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아! 언니 괜찮아? 미안, 괜찮아? 보다 옷 몇 개 샀어. 저희 옷을 왜... 아니 그냥 추석이잖아. 가지 마라. 너 없으면 나 혼자 밥 먹어야 돼. 내 저녁 사줄게. 가. 이건 어때? 이걸로 하자. 어때? 이거. 너 가져.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? 아, 식구들 다 핸드폰 있잖아. 그리고 아까 네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하더라. 가져. 마실래? 아, 아니에요.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셔. 잠깐만 이따 가도 되지? 올 때가 됐는데. 네? 선배. 아, 왜 이렇게 늦었어? 서울은 어째 그대로냐? 차 너무 막혀. 여자친구도 생기고 바쁘다더니 순 핑계였구만. 연애할 시간이 있었나 보지? 넘겨짚기는. 여자친구 아니야. 그럼 누구? 그냥 아는 동생. 커피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지훈 선배랑 같은 병원에 있었던 이소정이라고 해요. 네. 소개 안 해주실 거예요? 아, 저... 취조하냐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마셔. 궁금하지. 냉혈인간 이지훈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. 아니라니까 짜증이. 논문이나 좀 봐줘. 드디어 처음이야. 저 먼저 가볼게요. 어 왜?
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치과 가서 이만 뽑고 오면 되잖아요. 아 그럼 그럴래? 내가 얘기 다 해놨거든? 가면 너 알아볼 거야. 네. 저기 어 왜? 이거 아 왜 너 쓰고 가? 나 괜찮아. 병원 바로 앞인데요 뭐 뛰어가면 돼요. 아 가져가. 여기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어? 어 뽑을 때 찌릿한 기분만 들 거예요? 네. 아. 병원에 가서 보니까 외모에 성격이 정말 괜찮은데 너무나 바빠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참한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주려고. 그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. 왜 아줌마가 나서서.